사일런트 TMI 슬라임이네요. 슬라임이면은 체력이나 포션 공격 카드에 주의가 필요하겠네요. 아마 질 것 같긴 한데. 그러면은 두 장 제거는 지금 별로 안 좋을 것 같고, 슬라임도 있고. 기기 카드를 먹어봅시다. 유령 형상 정말 좋은 카드긴 한데. 안돼. 가까. 그러면은 일단 유령의 형상을 강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쪽 길이나 이쪽 길로 가고, 엘리트는 피할 수 없으니 아 이쪽으로 피할 수 있네. 이쪽 길로 가고 엘리트를 잡거나 이쪽 길로 갈 수 있고, 뉴 엘리트를 하나 더 잡거나 상점을 볼 수 있겠네요. 불도 이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길은 좋네요. 이쪽에 상점이 있어서 꼬우니까 이쪽 길로 가서 이렇게 카드를 더 보는 걸로. 보스가 슬라임이라 공격 카드가 좀 필요한데. 잘 나와줄지. 3게임 다시 하자. 고개 건무 엘리스들을 잡을 수 있는 공격 카드를 먼저 픽하도록 하겠습니다. 덕벌레 사일런트한테 너무 세다. 3코덱이라 칼질 넣으면은 딜 추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얼어붙은 날은 좋습니다. 카드 파밍을 이렇게 했는데 엘리트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포션이 스킬 포션이라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, 도촉 이런 거 잡기도 힘들 것 같고. 일단 파밍 하나 더 하고 여기서 유령의 형상 강화하고 엘리트 갈지, 아니면은 자고 엘리트를 넘길지 일단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. 나 실수. 프리탐은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지금 별로 짚고 싶지 않고, 꼬챙이를 짚거나. 꼬챙이도 사실 꼬챙이를 강화하고 엘리트를 잡는 건 어떨까? 엘리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유령의 형상을 강화하고 체력을 보고 엘리트를 잡고 올치거리 태우고 깨우고 싶었는데. 아니 형상이 쓰레기 나왔네요. 리트합시다. 답도 없다. 이럴 땐 게임 욕을 하세요. 게임이 잘못했잖아. 그래 안 그래?
아드레날린 집중 플라잉 킥. 아드레날린이야 얼마나 언제나 좋은 픽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. 집중은 꼬챙이랑 쓸수 있겠고, 플라잉 킥도 유령의 영상 턴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아드레날린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초반에 아드레날린 되게 들어가봤자 타격 한 장 더 쓰는 거라 그렇게 좋진 않은. 나중에야 얘기가 다르지만 되게 여유가 있으면은 반사신경을 쓰고 싶은데 보스가 슬라임이기도 해서 반사신경은 도움이 안될것 같네요. 슬라임 잡는다고 해도 슬라임이 독을 풀지만 맹독도 딜은 괜찮을 것 같고. 근데 포션도 적골인데다가 공격카드도 그렇게 잘안 나왔고, 환영살인마나 뭐 공포나 뭐 마무리 뭐 이런 딜센 카드들이 없어서 슬라임은 엄청 힘들 것 같네요. 아마 못 이길 것 같아요. 일단 반사신경은 당장 약하기 때문에 당장 더 약해지는 카드는 쓰기가 힘들 것 같고, 맹독은 너나마나 되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, 그나마 고려할 거는 공중제비 정도겠네요. 스트레치의 딜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고, 칼질이랑도 연계가 괜찮고. 엘리트라도 잡아서 방류를 만들어야 되나, 아니면 슬라임을 잡기 위해서 휴식을 하고 체력을 채워야 되나, 그 정도 고민이 좀. 아무튼 클리어가 목적이니까 일단 비벼봅시다. 슬라임을 잡기 위해서 체력을. 조금 모아보겠습니다. 화염 포션 나온 거는 좋아요. 총매도 슬라임 잡을 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목이 없네요. 슬라임은 상태 이상 카드를 다섯 장이나 넣었기 때문에 망토와 단검을 넣어서 상태 이상 비중을 조금이라도 낮춰볼게요. 전투가 길어지고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체력을 더 올려주고. 맞은 다음에 체력을 더 깎고 분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드레날린에 100년 퍼즐까지 있으니까 스트레츠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. 영상 쓰고. 아, 써도 돼. 아니, 형상 한 번밖에 안 써네. 아니, 또 나왔어? 유령의 영상이 워낙 좋은 카드라 두 장을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심지어 얼어붙은 알 때문에 강화를 안 해도 된다는 특수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
스네코 해야겠네요. 유령 영상이 두 장이나 있고 알질이랑 아드레날린이 있는 건 분명 아쉬운 일이긴 한데. 그럼 이제 탄성 플라스크나 시체 폭발, 물리타임, 천적 돌진, 교살 이런 카드를 모아두고 잔상을 통해서 이제 유령 영상 1방어도를 지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.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점을 먼저 보고 어떻게 엘리트를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트를 잡으면 이길 카드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잔상이나 유령의 영상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분리타임도 있고. 어? 스네코 에너지가 운 좋게 잘 떴네요. 저건 못 잡을 것 같은데? 뭘. 스네코 집었을 때 드로카드를 쓰냐 마냐가 아마 곧 걱정이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쓰는 게 좋은 듯. 근거는 없음. 아님 말고 내가 오케이함. 주판도 세 턴마다 6방어 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유령영상으로 막는데 필요한가? 유령영상 써도 이제 1뎀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. 빠르기 벌집 같은 걸 하기보다는 스네코의 눈이니까 탄성 플라스크를 찾아보는 쪽으로 하고 유령의 영상이랑 결국에는 이제 독촉 탄성 플라스크 촉매 조합을 완성시켜서 유령의 영상 6턴을 버텨서 이기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. 유령 영상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수비 카드를 제거하겠습니다. 응, 유령이야. 벌집. 2코 공격 카드가 나오면 집을 생각은 있었지만 이런 쓰레기가 나올 줄이야. 뭐 어쨌든 엘리트는 잡아야 되니까. 아이 쓰레기 이벤트. 쓰레기 이벤트가 떠서 기분이 안 좋네요.
형상 두 개가 워낙에 강력해서. 엘리트 잡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야? 볼 수 있겠네. 잡은 것 같아요. 포션 덕분이죠. 유령의 형상 너무 좋고. 딸기 유독가스도 쓸게요. 유령의 형상으로 6턴을 거의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픽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 거지 같은 거. 헐. 유령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. 아니 해골님. 아싸 스네골. 스네골의 유독가스로 굉장히 많은 독을 축적할 수 있게 됐네요. 포션 상태도 좋으니 엘리트를 더 잡으러 갑시다. 어차피 유령 형상으로 싸우는 거라 일반 몹을 가나 엘리트를 가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엘리트를 가겠습니다. 선적으로 이제 스네코 상성이 좋아서 집었고 집었어도 됐겠다. 근데 스네코에서 전적이 너무 좋음. 잔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런 짤딜 잘 막아줬을 텐데. 와 대단원. 스네코라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아니죠. 유독가스 왜 안 나와? 망함.
예비 플러스 르네코의 눈이라 안 짓고 싶네요. 죽었다. 형상이 빨리빨리 나주면. 이렇게 많이 안 맞을 텐데. 독가는 카드가 나서 템포를 더 땡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아이 복스르기 말고 씨. 아 이거 썼어야 했다. 이제 간다. 으이. 원하고요. 와, 노령의 도상. 이래서 엘리트를 잡아야겠죠. 안 자면 일덴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겠습니다. 작은 애들이 유령의 형상만 올라갈 것 같아서 작은 애들도 잡아야겠네. 오블카드 더미부터 희귀도 높은 것부터 가져갑니다. 랜덤이 아니다 이 말이야. 이 안 모자랄까 걱정이 되네요. 다음부터 7장 뽑지만 유래 영상이 안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일단 포션을 쓸 각오를 하고 영상을 아껴보자. 안 나왔다. 와우 갓겜. 정말 멋진 게임이야. 괜히 쓸데없이 포션만 날렸네. 대충 쓸걸. 님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내 포션. 스네코의 눈이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한성 플라스크가 제일 급할 것 같고 그 다음 총매까지. 한성 플라스크 총매로 이제 버티면서
1 데미지 세는 거 막아줄 수 있는 자산까지 파밍하면 될것 같거든요. 악몽도 지금 필요한 카드고. 아까 유령 썼던 것처럼 그런 불상사를 막아주기 위해 소주는 집기가 싫고 쇼커나 저주받은 열쇠가 괜찮아 보이네요. 스네코기도 해서 쇼커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, 쇼커 했다가 이제 그 분리타임 나왔을 때안 좋아질 수 있긴 한데,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초커를 짚고 넘어가죠. 촉매가 안 나오면 이제 좀 클리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됐고, 탄성 플라스크가 스네코의 해골 덕분에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지게 됐는데, 나온다면은 나오는 대로 다 들고 갈 겁니다. 일단 400골드가 있기 때문에 상점을 먼저 갈 거고, 지금 뭐 제거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물음표보다는 전투를 좀 보도록 하죠. 체력이 많이 깎일 수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불도 보고, 엘리트도 잡고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. 업무는 기회되면 지워야겠다. 기회가 안 되겠지만. 맨날 스네코야. 그렇지만 스네코가 좋은 걸. 전번 TMI 때 아클 사일 디펙트 다 스네코 아니었나? 기억이 잘안 나네. 아니, 사기 우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. 근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뜨긴 했어. 붐붐붐. 다리 걸기 애매하네요. 형상 세개 쓰고 형상 안 터지면 죽는 거 아닌가? 근데 형상 턴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득인 건 맞으니까 쓰고 싶네요. 인공물도 뺄수 있고. 회중시계로 10장씩 뽑아서 아까 청동 자동 인형 잡을 때처럼 그런 재수없는 일이 안 생기게 막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회중시계를 쓰겠습니다. 타격 수비 뭐 지우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대충 아무거나 지우고. 탄성 플라스크 먹어야 돼서
파밍을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데.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. 반상대와 1뎀 넘었어. 그 업 10장씩 들어볼 수 있으니까 반사신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반사신경 근데 패 터질 것 같네요. 7장 뽑는데 고개로 4장을 더 뽑고 반사신경으로 2장을 더 뽑으면 패가 터지겠지. 하는 중. 과연 포션 총매가 나온 거는 좋은데 강화를 따로 해줘야 되네요. 아쉽고요. 얘가 체력이 워낙 많아서. 아쉽겠는데. 총매 없이 만난 거보다는 총매 먹고 만난 게 다행이긴 하네요. 아이고 초크 안 봤다. 아니 10장을 뽑았는데 이건 사기야. 시간이 다 되느니라. 응, 네 목숨 다 됐어. 뻥. 항로 너무 좋고 탄성 너무 좋네요. 와 최고야. 이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런 중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앞에 어떤 위협이 있냐. 지금으로서는 이제 달팽이랑 깨어난 자가 목을 푸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.
자상 없나? 자상 없으면은 저거 심장 고동 데미지도 자꾸 들어와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. 야 매너 게임 할 거지? 설마 게임 더럽게 할 거야?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하게 게임 할 거야? 아, 촉매 달다. 스윗 사일런트. 난 되고, 넌 안 돼. 아싸싸. 사사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추천 좀 해라, 유튜브라. 특훈하고 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. 그런데 메뉴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아무거나 먹어. 화염 포션, 촉매, 와우. 와우. 거의 깨겠는데 라고 할 뻔. 포션만 잘 챙겨가면 되겠네요. 아, 어둠이 왜 자꾸 나오냐. 근데 자사 없으면 결국에 고동되면 맞아야 되는데. 고동댐도 아마 포션으로 막아야겠죠. 텐 막으면 끝이긴 함. 다리 걸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동댐 막아야 되죠. 내다 놓 버려? 네. 와우 개저러. 지존 촉매 미라소는 별로 쓸일 없을 것 같은데 뭐 없는 거보단 낫다. 자자. 다리 나버러. 아니 라고 할 뻔. 꼴반대. 근데 아니? 갓겜이네. 아, 살았어요. 어, 개꿀잼.
너무 쉽죠. 대기 세지면 지능 떨어짐. 어? 왜 도누는 다 피하고 왜 무빙 미쳤네 잠깐만. 하지만 이겼죠. 편안, 행복. 다음 대로 때 총매 걸어주고. 아이고, 도누 얼마나 동물 많이 먹었으면은 피부가 초록색이 됐네. 큰젠 도누랑 제카랑 사귀면 누가 이김? 달팽이가 이김. 고동막을 다리 걸기나 방어를 합시다. 아이고 찬상. 아니 뭐지? 왜 다 줌? 첨탑 이렇게 친절할 리 없어. 볼리 형상도 이긴 한데 사실 뭐 무턴이면은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아니 스네코님 일단 포션이 액상기억으로 이제 항상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잔상을 쓸게요. 만겜. 안 풀리면 게임 욕을 하십시오. 꿀팁. 에코. 잔상 최대 6방어. 향로 컨트롤까지 완벽하다. 화상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? 오고.
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못 썼네. 이겼네요. 형상 이렇게 사깁니다. 끝. 빠방. 아니 잠깐만. 설마? 이번에도? 잠깐만. 이번에도? 18딜. 28딜. 헉미침. 상방 2. 헉벌레 28. 시간 포식자사 헉벌레 28 헉미침 다시 한번 증명됨.